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상북도 양자기술산업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자 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K양자산업 선도 거점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삼아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양자 물리적 특성, 을킴, 중첩 등이 컴퓨터, 또 센서, 통신 등에 적용돼서 초고속 연산, 초신뢰 연결, 초정밀 계측이 가능한 혁신 기술입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신약 등에 적용돼서 앞으로 사회 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전문 인력 600여 명을 양성하고 양자 기술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스타트업 및 연간 기업 12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